축하해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두 번째 시간, 분봉 매매, 실전, 트레이딩, 크루드 오일로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매매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다우존스 지금 플러스 0.79%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83 상승 중이니까 양호하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플러스 0.23% 상승 중인데 외국인 539계약 지금 매수 중이다. 자, 상승하고 있는 거 봤거든요. 장대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20일 돌파하는 시도. 전에 여기가 60일권 지지할 거라는 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좀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로 좀 버텼거든요. 여기 깨지는데 버텼습니다. 여기가 끊고 나왔어요. 잘한 매매 절대 아니다. 잘한 매매 절대 아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강하게 돌파하고 있어요. 자, 55달러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거든요. 상당히 애매하다. 가능한 한 관망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실수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네. 회식 참여하면 되죠. 강의도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회식 참여하시면 됩니다. 와우. 끝내주기가 하네. 근데 목표치 어느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야, 장대 한번 죽인다. 고기 많이 먹었냐? 우쭈쭈쭈 양양이. 야, 양양이 비타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 너무 잘해가지고. 야, 날로 느는 것 같아. 그걸 바라는 거야. 촥촥촥. 다음에 K투자그룹 설립하면 면접 봐라. 연봉 협상은 나하고 적당히 좀 하고. 레이첼이하고 전원이 끝내주는 트레이더도 되면서 딱 회사 하나 딱 아주 착 차리는 거야. 스트레이트로 오르네. 지금 몇 시지? 10시. 와.
30팁 올라갔어. 야, 이거 고민 좀 되거든 사실은. 뭐가 고민되는가 하면 약간 저항권 왔거든 여기. 참아야겠지. 장대 양봉인데 어디다 들이대냐 말이지. 그치? 근데 막 들이대고 싶은데 막 응? 막 들이대고 싶은데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우와 와우. 여기다 대고 매도 때리면 미친 짓이거든 사실은. 근데 쫙 가잖아. 이격이 있거든. 이격이 다 있거든. 이격이 있단 말이지. 응?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칼 손절입니다. 야이씨. 약간 좀 책임돼야 되는데.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좀 즐기는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벌어졌으니까 즐겁게 해야 되죠. 어저께 너무 시급했어요 사실은. 아 빠지는데 읽어보면 팁3잖아 팁3. 그지? 여기 깨는 음봉 너무 부드럽게 떨어지거든. 여기서 땡기고 올라간다?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지? 아까 샀으면 그냥 벌써 몇 팁 팍 내려가는 건데. 아. 요 팁까지 나왔잖아. 안 되는 거면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패스. 아이 짜증나. 아이. 바로 그냥 룰루랄라 되는 건데 이 봐봐. 아. 밑으로 내려간다고 밑으로 때리니까 내려가죠. 그죠? 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아. 여러분들 좋아요 눌렀습니까? 싫어요는 열심히 누르는 애들 많이 있어요. 참 부지런해. 너무 내가 부지런해서 싫다 이건가? 맨날 하루종일 방송하냐 이거냐? 많이 눌러라. 와우. 아, 아쉬워. 다음이 더 애매해졌어 이제. 다음이 더 애매해졌다고. 아까 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 지금. 많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목표치만큼 어느정도 왔거든요. 여기 수도만 다시 이제 반등도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쳐진다 이평선 5분봉에서 쳐지는 거거든. 야 이봐봐. 제대로 잡은건데 아쉽습니다. 아. 더 지켜볼게요.
여기 지지권에서 일단 수도했어요. 여기 오면 약간 고민될 것 같아. 여기 오면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많이 올랐거든. 깨지면 이제 아작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빠져도 애매해요. 여기 상방으로 사기도 그렇고 이만큼 또 빠졌는데 또 밑으로 깨는 거 따라가기도 그렇고 오중간해집니다. 이제 라이딩아 보고 있냐? 오중간해진다고 지금. AMD 해줘야 되는데 AMD나 해야 되겠다. 저번에 꺼놓은 거 그대로 있네. 22달러, 22.2달러에 샀다. 23달러 가까이 샀네. 22.92. 여기 정도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 20일 아, 안 깨면 좋겠고 당연히 120일 위로 올라탔으니까 25달러 정도 노려보고 갈 수 있다. 처지면 20일 안 깨야 되니까 한 22.3달러 훼손 안 해야 된다. 양봉 올라간다면 여기 위에까지 25달러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세워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 안 좋은데 여차 한번 자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저 이제 마칠게요. 월선 터치한다? 아, 월선 터치한다. 땡겨올리면 여기 숭트 깨지잖아. 야, 애매해. 애매하다고 이거 진짜. 살짝 들어올리다 밀리면 위에 쌍봉이 되거든. 여기 돌파 못하고 픽 밀리면 그때 매도 때립니다. 매수는 못하겠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봐봐. 역추세이긴 한데 수 못하겠어요 솔직히. 여기가 처지면서 빠질 수도 있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결국은 아까보다 20틱 더 주고 따라 들어간 셈이 됐네. 야. 좀 거시기 한다 이것도. 여기 내려가면 50틱이네. 10틱이네. 여기 딱 대놓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되게 피곤하니까 적당히 하고 끝낼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올라가도 여기 볼린저밴드 80에 딱 막히거든. 이거 80 치고 올라가면 손절을 당하도록 딱 해놨어요. 여기 65가 일단 1분 봉상에서 21 깨진 자리니까 여기 팅 하고 올라가면 일단 하나 걸어놨고요. 그러다 밑에 쳐지면 여기서 체결되면 좀 한 팅만 딱 돌리자. 욕심 부리지 말고.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손 돌고 치울랍니다.
공격이 상당히 랠리했고요. 여기 치고 갔으면 살짝 도치 내지는 그 다음에 올라타야 돼요. 그때 팍 밀렸거든요. 여기 한번 터치해요. 50까지 정도. 여기 딱 터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밀리면 이제 추세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팍 빠진다고요. 딱 그것까지 노리고 여기까지 딱 그냥 적당히 대놨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러 폼 빡 잡고 있죠. 여기 돌파하면 손절입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손절 안 뺄게요. 손절당한 100만원입니다. 그냥 100만원 읽고 끝냅니다. 아, 그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마 벌었는지 보여드려야 되잖아. 그죠? 방송 봤죠? 저장해놨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여드리든지. 7승 1패입니다. 어저께 얼마 못 벌었어요. 3만원인가? 열나이 까지다가 겨우 본전 찾았어요. 와, 아따. 정신이 없으니까. 라이딩아, 이거 한번 확 칠 거 안 같냐? 응? 탁 터치하고, 이거 딱 터치 딱 나가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잤으면 좋겠다, 야. 욕심을 조금 부리고 있거든. 지금 한 여기 정도 딱 대놓으면 체결이 가볍게 되는데 원봉은 팍 떨어지면 여기가 체결도 된단 말이지. 우리 내가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 갔다가 작년에 기념식이 생겼는데 이게 몇 번 쉽게 말하면 이거 군침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 받아 말았다 지 맘대로 해요. 몇 시 뭐죠? 10시 30분 승부 걸겠습니다. 그냥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 부러져 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냥 깨지는 거고요. 일단 하나는 뺍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쉽찮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몇번째 안하고 있는. 건담은 나가리 됐어. 7승 1패기 때문에 나가리야. 분명히 오빠가 약속은 지키는데 10승한다 10연승 해야 된다 했잖아. 패가 한번 있다야. 쏘리.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역시 모르시구나.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빠지잖아 이거 만약에.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포스코 때문에 근로자 뭐 사망 때문에 뭐 병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 여기가 딱 여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까지거든 이거. 그러면 여기로 확 끼면서 내려가면 대박 날 수도 있거든. 최저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쫄다 났냐? 쌍봉 된다고 쌍봉. 여기 딱 되면 못 넘어가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여기를 딱 터쳐 밑으로 확 밀릴 수 있거든. 그것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업 할 수도 있는데 숫업하면 절반 정도 던지고 바다닥 끌리다 팍 깨면 아니면 팍 깨면 난리 나거든. 고성 되면 아주 좋은데. 있어. 추가로 더 올라간다?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미쳐가지고 날아가면 날아갑니다. 여기 응? 하, 피곤한데 너무 들이댄 거 아닌가? 새로운 해주 친구 경희도 보고 있는데 응? 이야 날 좀 바라봐. 경희도 보고 있는데 응? 말 못해. 오 불안한데 올라가면 안되는데. 잠깐만 올라가면 안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생강차. 저렇게 모양 웃기게 만들어놓고 위로 간다고? 뭐야 웃기는데 그러면? 여기서 체계를 제대로 하고 그냥 승부 걸어야 되는데 20팅이나 밑에서 줬으니까 오늘도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내려간다고 살라고 자꾸 대놔가지고 그냥 시장가에 샀으면 되는데
20티이나 더 주고 샀어, 갤런. 아이. 왔다고 보는 거거든. 여기 눌려주고 좀 더 간다. 여기 저항권이거든. 돌파하면 와 좀 더 있긴 있어. 간단하지. 올라가면 끝장나는 거지 뭐. 밑으로 쳐지면 내가 먹는 거 딱 그거 다야. 그냥 그게 납니다. 내려가네. 근데 내려간다잉. 일단 내려가.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건 줄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봐봐. 와 돌아버린다 진짜. 세 개 잘 끊었지. 안 끊었으면 와 이거 뭐냐 이거. 여기 대놨으면 다 청산되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대놓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야 라이딩아 봤냐? 무악! 어이구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이거. 근데 야 세 개 안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먹은 거 다 토하고 완전 꼬여버리거든. 아 짜증나 진짜. 씨.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친 거 보이세요 지금? 미친 거 보이냐고. 이 밑으로 깹니다. 안 던져 이제 두 개는. 이러고 나면 이러고 나면 밑으로 확 빠진다고. 안 던져. 더 버틴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냥 일당 29만 2천원 벌고 심하야 합니다. 뭐 많이 벌어야 좋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오래 끌다가는 잘못하면 좁이 되니까요. 29만 2천원 벌고 마무리합니다. 오래 안 걸렸습니다. 40분 걸렸어요. 29만 2천원 수익 내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냥 승부하면 딱 그렇습니다. 여기 그죠? 퍼펙트. 그러면 이제 퍼펙트한 기분 즐기면서 세율이도 왔으니까 입으로 터는 건 이제 조금 조금 털다가 그만두도록 하죠. 그러면 잠깐 화면을 블러핑을 한 다음에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죠. 내가 엑셀로 해도 되지만 수익 실제 전산으로 보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잠깐만 블러핑. 아 라이딩아 오늘 좀 마음에 들지? 응? 딱 먹어버리고 딱 안 해버려. 피곤해 죽건데 뭘 해. 그지? 욕심 안 부려.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는 거야. 29만 2천원이 작냐? 이제 도합 플러스 200 정도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회원님.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희 선수하고 경주 놀러 못 갔잖아. 다음 달에 하나콘도 해운대 보이는 뷰로 잡아놨거든, 방 두 개. 1박 2일 할 때 오시라고 와가지고 해운대 바다 보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라면, 아, 특급 비기들 많이 알려줄 테니까 오라는데 다 한번 와봐라고. 와가지고 감기가 확실하게 있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머리에 디가 정신 못 차리지. 어제 새벽 4시 다 돼가 잤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면 그게 이상하지. 그걸 아침에 또 새벽에 5시인가 내가, 아 5시가 아니라 6시 다 돼가 또 일났어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수익 공개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29만 2천원이고요. 이날 1월 29일날 30만 9천원 도합 60만 1천원이거든요. 자, 여기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누적 수익 134만원이고요. 그럼 60만원 하면 거의 200만원 정도 됩니다. 190만 4천원 정도 수익 나고 있고 승률은 8승 1패입니다. 두 번 이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승 1패입니다. 확인시켜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말로만 날리는 뻐꾸기만 날리는 놈 아니다 라고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뭘 날려. 자,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강연에 오시라니까. 그죠? 강연에 오시면 닥터K의 필살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필살기를 여러분들께 전수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거 아니고요.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시장에서 깨져가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뭐 다 보여드렸어. 아이, 됐어요. 아이. 잠깐만요. 나 화면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다 보여드렸어. 뭐 상관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창욱이가 시장가 매도가 너무 아까웠다. 그게 무슨 말이지? 와도 되지. 배우려고 다 하는 건데. 시장가 매도가 너무 아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창우가? 난 여기가 아까워. 여기서 때렸으면 죽이는 건데, 감각이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한번 실수만 하면 잘 안 깨지거든요. 여기서 빠진다 그랬잖아. 바로 빠져버려요, 그냥. 최고점 아닙니까? 최고점이 최고점. 여기서 매도 때린다고 한 이후 죽 빠지잖아. 야, 여기서 때렸으면 오늘 진짜 짭짤했는데. 뭐다? 괜히 호가에 시장가에 나는 맨날 말로는 시장가에 때리려 해놨고 지가 그냥 대놨어. 그래 25틱 더 주고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시장가에 사라는 줄 아세요? 여기서 샀으면 8.5야 거의. 아 85.
여기서 60에 들어갔어. 결국 대놓고 대놓고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반성할게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못 샀던 거, 응? 걸어놓고 못 샀던 거 그거 샀으면 25틱 더 먹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지? 그러니까 시장가 해야 돼요, 시장가. 그러니까 시장가.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아이고. 저도 이러면서 점점 세기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장가를 때리려 한 겁니다. 25틱 더 주고 샀다니까. 야. 근데 버는 거는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많이 못 때려. 왜? 아래골이 6골이 달다가 푹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밖에 못 들어가거든. 그러면 먹으면 뭐 한 20-30만원. 여기는 처짓다는 게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모양이 훨씬 많이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려버리는 게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뭐 결론을 따지면 그 다음 전략이 이제 발빠르게 이제 그렇게 한 게 짧게 끝내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은데 맨 처음 시장가 매도로 분위기 좋게 딱 시작했으면 더 좋았지. 아까워서. 아, 8승 1패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방송은 종료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생초보 탈출 팁. 자, 오늘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 많이 거의 다 지금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딩이 해주, 경희, 창욱 5일 매매를 느껴. 야, 그러니까 밤에 해라 말이지. 어? 일당 5만원부터 해봐라 말이지. 일당 5만원부터. 낮에는 애들 조지고 가서 야간 근무도 한 번씩 하냐? 모르겠는데 야간에 거의 있는 거 보니까 야간 근무는 안 하는 모양이지. 낮에는 애들 좀 조져주고 가서 밤에는 와서 5일 형들하고 맞장한 떠가지고 야근 중이다. 아 웃겨. 그러니까 5일 할만해. 밤엔 되게 바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안 바쁜 집에서는 편안하게 하고. 근데 애 때문에 뭐 편안하게 해주려는 거 모르겠다만은 애가 되게 어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채우고. 잠깐만요, 브리핑. 자, 보시고 실전 필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좀 더 나머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까지 구독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닥터K 함께 하고 싶다면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전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자,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